자,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이 코너, 여러분들의 참여가 많이 기다려지는 코너예요. 또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행운의 기회까지 드리는 그런 코너죠. 네, 저와 재양 씨가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거든요. 네. 꽉 먹고 알 먹고 누이 좋고. 나도 좋고, 아, 아, 우리도 좋습니다. 좋은 건가요? 예, 네, 다 모두가 좋은 행복해질 코너. 수 있는. 이름하여 식객남녀 맛대맛 코너입니다. 네, 숨겨진 맛집 정보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요. 거기다가 맛집의 식사권도 여러분들께 선물해드리는 아주 자주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다리실 것 같은 코너입니다. 네. 자, 오늘 첫 순서, 사실 어떤 음식으로 해야 되나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요 메뉴를 골라봤습니다. 온 국민의 대표 외식 메뉴로 사랑받는 꿀꿀. 자, 돼지고기인데요. 어떤 돼지고기가 더 눈길을 끌지 여러분께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곳부터 지금 함께 가보시죠. 산의 재미가 풍부한 강원도. 그 맛을 파헤치기 위해 식객 남녀가 원주에 떴습니다. 이곳에 아주 특별한 돼지고기가 있다고 하는데, 식당에 들어가 보니 무언가를 먹는데 분주한 손길들. 아니, 이건 바로 대한민국 대표 외식 요거죠, 메뉴 요거죠. 삼겹살 아닌가요? 야, 국민이 노릇노릇 모두가 좋아요. 지글지글 구워져가는 이 삼겹살을 보시다. 역시 돼지고기의 기본은 뭐니 뭐니 해도 삼겹살이죠. 그럼요. 그런데 이곳에는 삼겹살만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맛있는 떡갈비와 소시지 그리고 새우까지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머, 웬일이니 웬일이니, 맛있겠다. 아우, 행복해지잖아요, 보는 것만으로도. 고깃집에 가면 고기만 나오는 이렇게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뭐 새우도 나오고 소세지랑 떡갈비 좀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는 것 같아서 좀 질리지 않고 다양한 쪽으로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새우도 먹을 수 있고, 그다음에 또그 맛있는 소세지도 먹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떡갈비도 먹을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먹을 수 있으니까는 굉장히 세트 구성이 잘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라? 이건 냉장고 아니에요? 아니, 가게 중앙에 무슨 냉장고가 떡하니 있대? 아, 네, 숙성 전용 냉장고고요. 저희는 저기에다 고기를 숙성시켜서 주문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삼겹살이 그렇지, 아닙니다. 그렇지. 고기가 맛있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법. 보통 소고기를 저렇게 많이 이곳에서는 먹는데요. 드라이에이징이란 방법으로 돼지고기의 맛을 특별하게 변신시키는데요. 아니, 그런데 드라이에이징이 정확히 뭐예요? 어렵죠? 일반적인 습식 숙성 방식과 다르게 자, 건조 숙성이라고 해서 온도, 습도, 바람을 유지해서 숙성시키는 방식입니다. 자, 습식 숙성을 한 2주 정도 저희가 하고요. 그 후에 이제 고기마다 상태를 봐가면서 건조 숙성으로 병행을 하면서 8일에서 10일 정도 건조 숙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숙성 정성이 기간, 많이 들어가는 숙성 온도, 고기예요. 상대 습도, 바람에 좌우되는 드라이에이징. 숙성 중 만들어지는 효소가 고기의 근육 섬유질을 분해시킨다고 하는데요. 그 덕에 고기 맛은 더 부드러워지고 풍미가 살아난다고 합니다. 숙성을 시키면서 수분은 날아가고 육즙이 꽉 차기 때문에 부드럽고 감칠맛이 더 하다고들 하세요. 남들과 조금 차별화된 쪽을 찾다 보니까 드라이에이징이 마음에 들어서 이쪽을 하게 됐습니다. 손이 많이 가는 드라이에이징 방식에 사장님의 초벌구이 작업을 통해 육즙을 꽉 잡아주고 있는 데에도 저렴한 가격에 만날 수 있다는 사실. 이제 손이 겉면이 이렇게도 마른 많이 가요. 거를 도려내다 보니까 고기 자체의 중량이 적어져서 이제 비싼 건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거를 육가공에서 직접 고기를 공수해 오면서 유통 마진을 줄여서 거기서 단가를 잡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고기 맛을 봐야겠죠. 그런데 그냥 먹기엔 또 아쉽지 않습니까? 이곳에서는 세 가지의 특별 소스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기본 소금을 베이스로 카레 소스, 마늘 간장 소스가 손님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고 합니다. 취향에 따라서 골라 그리고 드시면 돼요. 여기에 젊은 피의 감성으로 제공되는 에이드. 에이드에 들어가는 과일청은 젊은 여사장님이 직접 만드신대요. 고기를 먹을 때 느껴지는 느끼함도 잡아주고요. 색다른 음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드셔보시고 나서는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레몬청이나 그런 것도 같이 넣어서 만들기 때문에 훨씬 이제 맛있다고 많이 에이드를 드시러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드라이에이징 방식으로 이미 쫄깃함과 고소함의 극치를 달리는 삼겹살. 더욱더 맛있게 즐기는 방법. 바로 요요요 이거죠, 치즈 이거죠. 이제 튀김. 치즈에 젊은 찍어 먹는 삼겹살. 분들도 아, 맛있겠다. 이곳의 삼겹살은 숙성을 통해 돼지고기 특유의 잡내가 나지 않는데요. 그리고 감칠맛을 더하는 글루탐산이 10배 이상 높아진다고 하니 이거 맛이 없을 수가 없네 없어. 어우 맛있겠다. 아우, 고기 어때요? 깊은 맛 이런 게더 느껴지고
고기가 더 연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그런 맛이 느껴져요. 여기서 직접 만든 마늘 간장 소스인데 이거를 한번 딱 찍어 먹으면 정말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게 고기 맛이 다른 데와는 정말 다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식객 남녀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꿀팁. 이곳의 영업시간은 오후 3시부터 오후 11시까지고요. 매달 첫째 주, 셋째 주 월요일은 휴무라니까 발걸음 돌리시는 일 없게 하시고요. 점포 위치상 대중교통이 더 편할 수도 있다는 점. 또한 골레브에는 50명 정도의 인원이 수용 가능하니 가족 외식, 회식 장소로도 안성맞춤이랍니다. 개편이라 더 새로워졌습니다, 저희가. 스페셜한 숙성 방법으로 돼지고기의 숨은 매력 발견. 뻔한 삼겹살, 그러나 뻔하지 않은 맛. 국민 돼지고기의 우아한 변신은 무죄랍니다. 여러분도 특별한 삼겹살 만나보세요. 꿀꿀. 어떠세요? 이 고기 지글지글지글 구워지는 요 소리만 들어도 입에 그냥 침이 가득 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삼겹살은요, 그 익는 걸 눈으로 맛보고 그쵸? 또 지글지글 소리 귀로도 아, 맛보는 거거든요. 아, 이런 말이 있어요. 가장 무서운 맛이 이미 알고 있는 맛이다 이런 게 있는데 드라이에이징 뭔가 고급스럽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숙성 삼겹살인데 이거는 뭐 맛이 아직까지는 저는 감이 안 오거든요.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맛이 아니기 때문에 더 매력적인 메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일정 기간 숙성을 거친 삼겹살은요. 일단 씹는 질감부터가 좀 다르다고 그래요. 아주 쫄깃쫄깃한데도 이 지방이 많은데도 불구하고요. 담백하고요. 아... 어떨 때는 좀 고소한 맛까지 난다고 하니까 예. 꼭 한번 시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때깔을 보셔서 알겠지만 뭐 돼지고기가 무슨 소고기 같은 그런 때깔이 나오거든요. 그만큼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음식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또 보니까 혜택도 상당합니다. 뭐 삼겹살 시키면 떡갈비 나오지, 소세지 나오지, 그쵸? 새우까지 나오지, 육해공이 그쵸? 다 막나에서 나오고 또 거주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뭐 주문하고 입만 벌리고 있으면 다 넣어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장님이 그만큼 많이 신경을 쓰신다는 얘기인데 그쵸? 서비스 마인드부터가 딱 준비가 돼 있는 사장님이시기 때문에 네. 음식 맛 뭐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황사가 불어오는 봄철에 왠지 삼겹살 한번 안 먹으면 내 몸에 미안해진다는 느낌까지 들잖아요. 이럴 예. 때 여러분께서 선택하셔도 아주 좋을 것 같은 메뉴입니다. 그렇죠. 자, 꼭 기억해 주시고요. 네. 자, 이번에는 민광 씨가 선택한 메뉴. 아우, 첫 번째이기 때문에 굉장히 야심차게 골랐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네. 여러분 눈으로 숙성 삼겹살 많이 보셨죠? 요새 뭐 황사도 있고 미세먼지 때문에 먹을 기름기를 싹 내려보냈다면 저는요 거기에 대적할 만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아, 어떤 설명 필요 없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가경치 좋다. 이번엔 설악산 미시령 고기를 넘고 넘어 바로 속초에 위치한 식당입니다. 이곳에선 어떤 음식을 먹게 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그렇죠. 아니 지금 무엇을 그렇게 맛나게 드시는지 좀 보여주세요. 뭐예요? 어? 뭘까요? 오라. 이것은 다름 아닌 황태 더덕구이. 아. 아무래도 속초의 맛 하면 황태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주방에서도 황태 더덕구이를 만드느라 아주 그냥 분주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등장한 정체불명의 한 요리.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국물 소리가 예사롭지 않은데요. 이게 중요합니다. 고기는 걸쭉한 것 같은데 담백하고 맛있습니다. 야생, 야생이 그냥 몸을 안에서 태어나는 것 같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번엔 무슨 요리길래 야생의 기운까지 나옵니까? 누가 좀 알려줘봐요. 저도 먹고 싶단 말이에요. 야생. 뭘까요? 멧돼지 먹었습니다. 예, 멧돼지 머릿고기로 만든 전골 먹고 있습니다. 멧돼지요? 산에서 뛰어다니는 야생 멧돼지 말씀하시는 거 맞죠? 정말요? 대한민국 저겁니다. 상위 1%의 돼지고기를 찾아온 이곳에서는 다름 아닌 멧돼지 요리를 맛볼 수 있나 본데. 어머나 신기하다. 방목한 농장에 우리 있어요. 육질이 부드럽고 담백하고 맛있죠. 살을 먹는 것보다 훨씬 낫죠. 먼저 맛이. 전골의 기본은 아무래도 육수. 멸치, 보리새우, 양파 등등등 많은 재료를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정성스럽게 우려내시는데요. 우리가 시중에서 쓰는 재료들이 거의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뭐 본인들이 뭐 표고, 무, 보리새우, 꽃게, 파, 양파, 멸치, 빈포리 그렇게 등등 들어가요. 시원하고 담백하죠. 깔끔하고. 주기적으로 고성의 농장에서 공수해오는 멧돼지.
그리고 그날마다 멧돼지를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푹 삶아서 이 아들 맛있는 머릿고기를 준비하신다고 하는데요. 야, 이런 메뉴가 어우, 정성이 거예요. 아주 그냥 가득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집에서 따로 자기 먹는 거 따로 손님 상에 내는 거 따로 하잖아. 근데 나는 내가 똑같이 해서 손님하고 똑같이 먹어. 나는 먹는 거 갖고 장난치면 절대 안 되거든. 그럼요. 좋은 말씀입니다. 멧돼지 고기는 보통의 돼지고기보다 지방이 적고 단백질이 많은데 그래서 그 특유의 식감과 맛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저지방 저열량 스테미나 식품의 멧돼지 고기 그리고 신선한 채소까지 가득 담긴 전골. 아니 그런데 사장님, 부추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궁합이죠. 돼지하고 이 부추하고 쌀떡궁합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저는 부추를 많이 잡수라고 많이 넣어요, 내가. 모자르면 부추가 필요하거든요. 부추 추가하면 더 디려요. 아, 여성분들도 그렇죠. 자, 이제 머릿고기를 육수와 함께 또다시 푹 끓여주면 전골이 완성되는데요. 세상에 건강 보양식으로도 손색이 없는 비주얼이 틀림없네. 틀림없어. 몸보신할 수 있겠는데요. 저는 어디가 물어보지도 않고 나 나름대로 내가 혼자 생각해서 뭐든지 만들어요. 보셨습니까? 어휴, 반찬 이렇게 가시 푸짐한 보세요. 제철 식탁 보셨습니까? 아유, 이것만 먹어도 배가 부르겠어요. 사장님은 20여 년이란 오랜 세월을 멧돼지 요리에 전념하셨는데요. 어머니부터 사장님 그리고 지금은 따님까지 무려 3대째 내려오는 비법으로 멧돼지 요리를 전파하고 계신다네요. 사장님의 자부심 때문에 저 맛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불고기까지 멧돼지의 다양한 매력을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 시선을 뗄 수가 없습니다. 사장님 짱이에요. 야생 멧돼지는 워낙 놓아놓고 기르는 방목에서 키우는 거라서 좀 쫄깃쫄깃합니다. 근육질이 있고 이래서 국물도 시원하고 고기도 먹고 나니까 힘이 그냥 완쑥 솟는 것 같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힘이 느껴지네요. 자, 마지막으로 식객 남녀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꿀팁. 이곳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영업하고요. 멧돼지 요리뿐만 아니라 속초의 명물이죠. 황태 요리도 맛볼 수 있다고 하니 참고. 그리고 대박! 무려 연중 무휴! 언제든지 찾아주시고요. 주차 공간까지 넉넉하게 있다는 사실! 우리에게 조금은 생소하지만 맛은 최고! 여기에 쫄깃한 식감과 뛰어난 영양으로 우리의 입맛을 사로잡는 멧돼지의 매력!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 지쳐가는 요즘 멧돼지 요리로 몸과 마음을 달래보는 건 어떨까요?